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이른바 돈봉투 만찬이 논란이 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특수활동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란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쓰이는 돈을 말합니다. 특수활동비가 정당하게 집행돼야 하지만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후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서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사용처를 알 수 없다는 얘기죠. 특수활동비 논란이 크게 불거진 것은 2년 전입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여당 원내대표를 하면서 국회 활동비로 달마다 4천에서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 중 일부를 생활비로 썼다고 밝힌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법무부와 검찰 직원들이 식사를 하면서 돈봉투를 주고받아 현재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이 역시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 특수활동비는 8조 5,63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쓴 곳은 국가정보원으로 4조 7천여억 원, 국방부가 1조 6천여억 원, 경찰청이 1조 2천여억 원, 법무부 2,662억 원, 청와대가 2,514억 원이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해마다 수십억 원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미 책정되어 있는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는 8,990억 원입니다. 청와대에서 시작된 특수활동비 절감 움직임이 국회와 행정부 전반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활동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